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봉상의 변곡점을 노리는 변곡매매에 대해서 한번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 사진 있는 좌측 하단에 보시면요, 자, 천연가스인데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좌측으로 가보면요, 제 얼굴 때문에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이동해 보면요, 지지했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했던, 지지선이 깨졌던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에 뭐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탄탄히 지키던 저점이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기보다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자, 매수를 이런 데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보기를 여기부터 봤으니까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조금 내려오면 변곡점 매매, 박스권 상단에서 밀리는 것을 예측하고 변곡 매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만약에 전고점을 강하게 치고 간다면 실패니까요. 강하게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권장하는 매매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나스닥도 지금 좀 처지고 있고요. 전일도 좀 처졌죠. 반등 시도 나오다가 다시 처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오일도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천연가스는 동해청청 혼자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 위치가 다르긴 합니다. 다른 상품들은 저기 위로 좀 올라갔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내려오고 있는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일은 상당히 큰 변동성 지금 확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봉상에 과연 깨졌던 저점을 한 번에 돌파는 힘들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맞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앞전 방송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자, 거래량이 여기 고점들을 돌파를 하려면 거래가 여기보다는 더 강하게 많이 서면서 돌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뭐 그렇게 크게 터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반대로 또 현재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도 말 못하는 거죠. 음봉이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지면 반등하려다가 실패하고 밑으로 쳐져야 이제 여기까지 조정을 좀 받는 건데 대본에 들어올리고 치고 가려다가 윗골이 자꾸 달고 있죠. 여기가 지금 일봉 아까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본봉상에서도 쉽게 잘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21선 지금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강하게 치고 간다면 매도 포인트 잡은 거는 실패겠습니다만 일단 성공입니다. 밑으로 갑자기 빠져요. 지금 천연가스 11시 반에 실적 발표 있었거든요. 와, 급락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와. 자, 여차하면 끌어 당기면 바로 청산합니다. 야,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예시 하나 들어드립니다. 이거는 재고 발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왜 하필 그죠? 왜 하필 못 넘어가냐 이거지. 그죠? 일봉에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 역할한다. 그 부분입니다.
일단 하나 챙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절 물량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확 끌어 당기면 먹은 거 많이 토하니까요. 자, 그건 싫고요. 자, 많이 지켜봤어요.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매도 포지션 잡은 게 변곡매매 오늘 성공입니다. 다 청산합니다. 와우. 가볍게 $560 수익 챙깁니다. 자, 여기를 매수 포인트로 잡고 싶어서 지금 표를 해놨죠. 어딘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저항받던 곳을 강하게 뚫고 지지받는 그런 구간들인데, 여기가 그 구간이고요. 추세가 안 무너지려면 여기 전고점들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뭡니까? 지지거든요. 이게 왜 해필 여기서 또 끌어 땡기냐 이거지. 그죠?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아까 방송 보신 분들 아까부터 쳐져 있었어요. 그죠? 여기는 못 넘어가는 자리하고 동그라미 딱 쳐져 있었고요. 빠졌고요. 여기는 지지 자리라고 하고 동그라미 딱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끌어 당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지지 자리에서 반등 넣을 거 예상하고 미리 끊잖아요. 그죠? 반등 조짐이 보이니까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물론 여기서 뭐 끌쩍끌쩍 하다가 밑으로 더 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그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끌어 당기면 매도 때렸던, 저처럼 매도 때렸던 애들이 차익 실현 자꾸 나오고, 여기 지지권 여기만 와라 하고 아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감하게 매수 들어갔던 애들은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매수세가 막 몰리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맞거든요. 자, 그러면서 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모험할 필요 없죠. 잘 챙겨야죠. 거래량 섰습니다. 어디로 섰습니까? 빠지는 대로 섰어. 일단 그러니까 장대 운봉 탁 떨어지죠.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이거 땡겨서 저 위로 갈까? 알 수 없죠. 뭐 봐야 됩니다. 하지만 뭐 정석적인 캔들 분석에 의한다면요, 이 봉은 조정을 확실하게 표시해주는 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참 오늘 그래도 좋은 예시 하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무편집입니다. 무편집. 여러분들 시간 테스트 해보시면 될 거예요. 체크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매도 때렸던 애들 자꾸 그죠? 청산 물량, 환매수 물량 들어오거든요. 야, 여기는 또 지지라는 게 한 번 더 확인됐고. 근데 여기서 매수는 못하겠어요. 그죠? 왜?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뭐 와야 되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여기까지 와야 매수 포인트로 적합한데, 한 방에 여기, 그죠? 박스권 한 방에 무너뜨리니까 못 사는 겁니다. 뭐 올라갈지언정 못 사요. 못 삽니다. 자, 그렇다고 또 뭐 올라오면 매도? 다시 매도? 그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변곡점 개념으로 매도 포지션 잡아가는 게 여기 상단에서 맞다 싶은데요. 또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오죠. 그러면 또 좀 달라지는 겁니다. 뭐? 강하게 밀렸는데 잽싸게 끌어당겨서 만약에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또
여차하면 또 뚫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 그러니까 매도를 여기서 또 하기가 쉽지 않죠. 이래 되면 또 그죠? 끌어당긴 거 그대로 다 밀리니까 잘하면 여기 저점 깰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지표 발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 관련, 그리고 CPI, 자, 그리고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가에 영향 많이 미치고요. 개별 종목들은 오일이나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재고 발표가 상당히 큰 변동성 가져오게 만듭니다. 자, 재고가 좀 많게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처지죠. 자, 또 다음 방송에서 좋은 예시, 여러분들 실전에 적용하기 좋은 예시 있으면요, 또 녹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뒤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천천히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